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슴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일정이 있으면 항상 그 일정대로 우리가 가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일정을 뒤로 미뤄야 될 때 이걸 연기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고속도로예요. 일정을 연기했으면 좋겠기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가능하다고 해요." 자, 우리가 항상 딜레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을이 연기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postpone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혹은 여기처럼 pushback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게 딜레이 된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어떤 일정까지 딜레이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되게 연기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postpone이나 pushback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것에 연기를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연기할 것을 그 뒤에다가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pushback, 연기할 일정이 되겠죠. 혹은 여러분이 그 일정을요, 대명사로 얘기를 해서 그걸 좀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저걸 좀, 이렇게 대명사를 넣어주실 때는 어순구조를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push, 대명사, back, 이 어순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push back, 어떤 느낌이요? 뒤로 좀 땡겨지는 느낌. 이래서 여러분이 연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장들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우리는 배송 날짜를 좀 뒤로 미루기로,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정하다, decide라는 동사를 넣어서 we decided to 핵심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제가 이렇게 힌트 드리고 있죠. push back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we decided to push back 하고 나서 연기할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뭘 연기할 거예요? 배송 날짜를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날짜, date니까요. The date of deliver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송 날짜를 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decided to push back the date of delivery 라고 얘기를 해서 push back the date of delivery, 배송 일정을 미루다 라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우리가 회의 일정을 좀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can we 동사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an we 핵심 동사, 그쵸, push back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an we push back the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의 일정을 좀 미룰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연기하면 언제까지, 그쵸, 언제까지 라는 명확한 그 미루는 일정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미루고 싶을 때는요, to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to the 13th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날에서 뭐 7일이나 8일이나 11일이나 여기에서 13일로 미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미루는 거 하고 나서 그 뒤에 to를 가지고 미루는 일정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we push back the meeting to the 13th? 라고 얘기를 해서 회의 그거 13일로 좀 미룰 수 있을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회의, 이제 회사가 그걸 연기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명확하게 어떠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라는 대명사 나왔습니다. 어순구조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 company will 동사 라고 얘기를 해서 미룰 거예요. 근데 그걸 미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push back 하고 나서 무엇이 아니고 push it back, push 대명사 back, 요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러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명확한 날짜로 미루는 거, 그렇게도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2주 뒤로, 하루 뒤로, 언제, 일정 뒤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전치사를 by를 넣어야 됩니다. 요게 살짝 까다로우니까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며칠로, 몇 시로 미룰 때는 to를 넣으시고요. 이제 일정 자체를 얼마 기간으로 미룰 때는 by를 넣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company will push it back by 2 weeks. 2주 뒤로 미루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는 그게 연기된 걸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I didn't know. 저 몰랐어요. 그것이 연기된 것.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를 연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연기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비동사 pushed back. 이렇게 여러분이 수동태의 구조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연기된 걸 제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시로 미뤄진 겁니다. 그때는 그쵸. 여러분이 목표 지점이 있는 거니까 to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시로 미뤄진지 저 몰랐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didn't know it was pushed back to 2 p.m. 이렇게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기가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비동사 pushed back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마감일을 좀 연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we should 동사로 we should push back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마감일 바로 deadline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이번엔 이번 달 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요 to the end of the month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should push back the deadline to the end of the month. 이렇게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말일 때는 여기 이 자리에 year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week으로 넣어주시면 주말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라는 얘기 push back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극 한번 가보죠. 죄송해요. 제가 또 늦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아직 고속도로예요. 그럼 1시간 뒤로 일정을 미루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대화문에서는요. 전화 통화로 지금 늦은 상황을 막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m sorry, I'm running late again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우, 제가 또 늦고 있네요 라고 전화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hat's alright, 괜찮아요. 근데 어디세요? Where are you now?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의를 이제 미팅을 잡은 거거든요. 외부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아, 제가 아직도 고속도로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I'm still on the highway. 아, 제가 아직도 고속도로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좀 연기를 하는 게 어때요? 뒤로 좀 미루는 게 어때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럼 뒤로 좀 미루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기할 때는 그쵸? 여러분들 pushback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How about we 혹은 why don't we just push back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연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일정을 좀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schedule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don't we just push back the schedule 일정 좀 미루는 게 어떨까요? 1시간 정도 뒤로 미룰 때는 by를 넣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몇 시까지 미루는 거는 to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연기하다 혹은 뒤로 미루다 라는 얘기로 pushback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이 대명사를 넣어주실 때 그 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